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 움직이지 않을 만한 무거운 의자나 물체를 건측에 가까이 두고 옆으로 앉습니다. 의자나 침대 옆에 건측 팔을 올려놓고 팔꿈치나 손으로 기댑니다. 무릎 쪽으로 체중을 실은 다음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건측 팔로 침대나 의자를 지지하고 건측 발은 앞으로 가져와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위치합니다. 환측 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지지하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건측 팔과 다리를 밀어 올리면서 엉덩이는 앉을 자리를 향해 돌립니다. 서서히 자리에 앉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만한 무거운 의자나 물체를 건측에 가까이 두고 옆으로 앉습니다. 의자나 침대 옆에 건측 팔을 올려놓고 팔꿈치나 손으로 기댑니다. 무릎 쪽으로 체중을 실은 다음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건측 팔로 침대나 의자를 지지하고 건측 발은 앞으로 가져와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위치합니다. 환측 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지지하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건측 팔과 다리를 밀어 올리면서 엉덩이는 앉을 자리를 향해 돌립니다. 서서히 자리에 앉습니다.